불렐루야. 인생 사용 설명서. 우리가 살아갈 때 10년만 내가 빨리 알았으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탁월한 멘토가 있어서 나를 코치해주고 인도해주고 지도를 해주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엣지있게 나타나는데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분야에 탁월하게 독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래서 한 시대를 멋지게 매력적으로 스마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뭐인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쓰임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살아간 사람은 뭐인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 누군가 나를 좀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여러분 지금 중학교 시절을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인생이라는 것은 라이프,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if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생각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은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우리가 물건을 사면,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옵니다. 모든 것은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을 잘 따라가야 되지. 사역에, 삶에 매뉴얼이 있다면 이 매뉴얼을 잘 못 따라가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공식을 잘 알아야 되지.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가야 돼. 성경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용 설명서를 성경 속에 보면 제가 봤을 때 몇 가지가 있어요. 선명한 뜻을 발견한 사람, 생생한 꿈을 꾸는 사람, 나만의 길을 발견한 사람, 인생의 보물을 찾은 사람. 저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럴 때는 설립자, 뜻짓자, 뜻을 세워. 필립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걸 한자로 하면 반드시 필자, 설립자, 반드시 뜻을 세워야 돼요. 다니엘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한 거 그런 재물은 안 먹고도 산다 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선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뜻깊게 살아갑니다. 뜻도 없고 개념도 없고 목표도 없고 꿈도 없는 게 문제예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다윗이, 다니엘이, 여러분 요셉이가 생생한 꿈을 꾸니까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대로, 행함대로, 대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과민한 부분이 어딜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 집회 때 불었더만 앞에 앉은 학생이 거기 일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과민한 데가 거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두뇌, 머리, 모든 것은 여러분이 머리 속에서 판단, 선택, 결정, 분별되는 거예요. 네가 시집가고 네가 데이트하고 네가 취직하고 네가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머리 속에 텅 비어가지고 개념 상실, 꿈도 없고 멋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인생에 살아가면서 뜻도 없이 값도 없이 꿈도 없이 생각도 없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내장시켜놓은 숨겨놓은 감추인 보물이 있는데
저는 많은 인생들이 그걸 찾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허무맹랑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헷갈립니까?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이 헷갈리제이션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형제랑 사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자매랑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하는 일이 평생 직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늘 혼란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고 헷갈리니까 인생이고 방황하니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제이션, 사람을 사귀어도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할지 도무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신앙생활 어떨 때는 목사 같고 어떨 때는 독사 같고 어떨 때는 잡사 같고 어떨 때는 집사 같고 이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비, 섭리, 디자인 계획해 놓으신 뜻이 뭘까요? 몰라요. 내가 평생을 붙잡고 살아갈 비전, 사명,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 사명이라 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응답을, 기적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소원을 두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앞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꿈도 없고 뜻도 없고 값도 없고 계획도 없고 막 그냥 막가파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느 날 잘못 살아온 것 같고 후회 막가반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명한 뜻을 세우고 생생한 꿈을 꾸고 확실한 길을 찾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할 때 그 길이 뭐냐 이 말이요. 헷갈린다니까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 이 사람이 맞는지 이 일이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그걸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뜻, 하나님께서 주신 생생한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을 발견하는, 뜻을 찾고 길을 찾는 건데 문제는 그 길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리현이라고 있어요. 쓰리현이가 뭘까요? 쓰리현이라는 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때 도대체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어떤 직업을 평생 직업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그때그때 인도하시는데, 일마다 때마다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현실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부닥치다 보면, 저는 그 맥주 선전할 때 부닥치라는 거 그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닥치면 어찌 될까요? 깨지지. 부닥치면 엎어지고 쏟아지고. 여러분 맥주 잔을 들고 부닥치라는 거 있더라고요. 부닥치면 어찌 될까? 쏟아지지. 아프니까 청춘이지. 헷갈리니까 인생이지. 그러나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께서 뒷일을 다 커버해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청년의 때 꿈을 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의 날을 펼치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젊은들이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게 문제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말씀에 적용 큐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루 종일 두드려 맞고 체포가 돼가지고 엄청 구타를 많이 당하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깊은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아주 깊은 감옥에 양쪽 발에 쇠사슬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쳐넣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찬송을 냅다 부르니까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옥터가 흘러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인생의 쓰나미가 일어나고 판세가 뒤집어져요. 두 번째는 꽉 막혔던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 번째는 묶였던 눌렸던 모든 쇠사슬이 착고가 확 풀어지는, 저는 그게 찬송과 기도의 근능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똑같이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서른 나이에 최초의 사역을 스타트하실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긴 세월 살아가다 보면 신명기 28절에 하늘에 보고 보물 창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큰 복은 하나님이 오케이 에스케 해야 돼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형제 자매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이 좋아요.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만남의 다이어트, 만남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무나 그저 피자 사준다고 영화 보여준다고 아무나 따라다니겠다. 인생 망친 사람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데 선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뜻있게, 값지게,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가야지 뜻도 없이 값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막가빠같이 살지 말아요. 생생한 꿈이 있어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꿈도 두 가지.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고 하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려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은 고만고만한 청년이지만은 10년만 지나면 여기서 박사도 나오고 사장도 나오고 또 그 집에 시다바리도 나오고 수년 내에 결판납니다. 수년.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수년 내 인생이 결판이 나는데 어찌하오리까? 종말론적인 생각,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수년 내 인생이, 여러분 앞으로 3년, 5년의 사역이, 기도가, 헌신이 30년, 50년을 결판을 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가 심각한 거예요. 청년의 때가. 저는 사랑하는 후배들이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볼 때 사역의 매뉴얼이 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섭리를, 작정을, 인도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그걸 접근도 못해보고 파악도 못해보고 그저 인생을 소진하고 낭비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최선을, 현실에. 내가 캠퍼스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알바를 할 때 현장에서 달인이 되고, 달인 알아요? 16년 동안 현재에 감사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람이 달라진다고.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탤런트를, 어떤 은사를, 축복권을, 기본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몰라요. 내가 피아노 좀 잘 친다고 음악에 탤런트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난세의 영웅을 세운다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탁월한 사람, 독보적인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이 중에 한 가지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승리를, 뜻을, 꿈을, 길을, 보물을 찾은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가난해도 가고, 쪽팔려도 가고, 부끄러워도 가고, 아파도 가고, 무식해도 가고. 이 부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냐 이 말이에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러 매출하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 복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젊은 날 뜻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요셉이 여러분 어릴 때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빠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그럴 때 사람이 자신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쇠가 만발이 나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예언효과가 있어요. 혓바닥이 만발이 빠지려면 4kg가 10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정세가 있는데, 갈증이 있고 긍정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뭘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 해치고 물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시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시는데,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릴 때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간절한 소원, 꿈의 또 소원, 16강 진출. 내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 오늘 많은 청년들이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계획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생생한 꿈, 그걸 계실평이라 하더라고요.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이수만 SM의 그 이수만 회장이,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이수만 회장이 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한 2년에서 7년 정도 집중해서 훈련을 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는 끈질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보아가 되고 소녀시대가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더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관심사항이 좀 달라야 됩니다. 관심사항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둘인데 장남이 에서예요, 차남이 야곱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장남 에서를 확 제키고 세컨드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가 뭡니까? 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장자권이 반맥에 주냐? 단팥죽이 덜쩍지근하죠. 먹는 거나 끌떡거리니까 이거는 약간 천박한, 망령된 자는 망합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회개할 틈도 없이 망했습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 있다, 약탈자, 아주 인간적으로 치사빤서 같은 사람이에요. 기질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성격상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나 그의 그 욕심,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보사지든지 마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 입고 하나님 복을 안 줄라면 씨에리 밟아 죽이라. 지금 죽거나 나중 죽거나 망하는 건 쌤쌤이다. 아이가 일사가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니 꿈을 주신다니까요. 낭만이, 꿈이,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제일 악성 바이러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침체된다, 뭐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다, 신경 끄세요. 왜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신이 만신이 마비가 된 중풍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달아내요. 지붕을 뜯는다는 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어떤 놈 지붕 뜯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머리에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기분 좋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쉴데없는 짓을 할까잉? 욕 태박으로도 먹을 낀데.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뭘까요? 따라서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뭐냐? 고장난 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안 되면 대기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지. 지붕을 확 뜯어버리지.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의 날개를 확 뚜껑을 열어버리지. 한계를 뛰어넘는 게 청년입니다. 아프니까 청년이죠. 헷갈리니까 인생이죠. 방황하니까 그게 믿음이죠. 누가 처음부터 확실한 길을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를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박사가 돼서 도사가 돼서 헷갈리는 것도 없고 방황도 없고 주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까이? 택도 없는 소리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완벽주의적인 생활,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는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고 되니, 예수님 아니고는, 주의 보혈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주의의 결벽증에 빠져서 망설이고 혼란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압생하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담대하다는 건 이게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를 말해요.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고 오바하고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라고. 뭘 믿고 저럴까잉?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니까 청년의 삶은 그렇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법입니다. 메뚜기 한철이라고 다 짧은 세월을 살아요. 청년이 안 죽는 줄 압니까? 나이가 많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사회를 하고 종말론적인 선교를 하고 세월을 아끼고 분초를 다투어서 하루에 청년의 꿈을 꾸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일마다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갈증이 있습니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젖을 삼하고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리지,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네가 하세요. 네가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기왕 하는 거 잘하지,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취합버리지, 누구라도 할 거 네가 하지.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주전자 정신이라고 했어요. 주전자 정신 들어보셨어요? 주전자 스피릿이 뭐나,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를 이루고 전문성을, 실력을 갖추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라고 했습니다. 주인공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찌끄레기 같이, 아웃사이더 같이, 찌질이 같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비주리 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씹어돌리고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뜻하실 때 작은 자를 들어서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우리가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술은 내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들어서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식이 하나님 인생을 들어 쓰시는 방식이 하나님은 개떡같아도 찰떡같이 쓰시기 때문에 주님이 한 번만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보면 어록이 많잖아요. 어록이요. 장경동 목사님은 어록이 항상 훌륭한 어록이 맞는데 장경동 목사님 어록 중에 하나가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말이 많은 거예요. 주로 부정적이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깍지 뜯고 여러분 말만 없어도 훌륭한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말을 조심할 필요는 없어.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것들이 조심 안 하고 막 쌓아대기 때문에 넉살을 키워야 돼. 넉살 알아요? 사람이 마음에 배포가 여유가 넉살이 있어야 돼. 누가 뭐라 해도 웃지요 이래야 되지만 삼자대질합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넉살을 키워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되는 게 인생이에요. 사소한데 목숨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들기 때문에 말만 없어도 훌륭 살만 빼도 성공은 뭘까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한 시대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가정이 좋은 건 아니요.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대단해지더라고요. 대단해서 깨끗해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주께서 쓰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께서 장중에 보옥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대단해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가 어렵다니.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미약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무식해도 주께서 쓰시면 미션이가 파서블이요. 쓰실 동안에는 주께 붙들린 동안에는 망할 틈도 죽을 틈도 병들 틈도 없다 그래요. 그걸 쓰리뻐라고 있어요. 쓰리뻐라고. 쓰리뻐가 뭐냐. 오늘 쓰리고로 많이 나가는데요. 기뻐 바뻐 예뻐를 쓰리뻐라. 기뻐 바뻐 예뻐가 기뻐가 뭘까요? 항상 기뻐라 했잖아요. 긍정의 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긍정의 힘. 건강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그 조사를 보니까요 첫째 절제된 음식을 먹는다. 돼지같이 먹으면 돼지됩니다. 음식을 개려서 좋은 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음식을 절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음식을 돼지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에서부터 다이어트를 음식에서부터 절제를 음식을 잘 먹어야 돼. 두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움직이고 운동하면 땀을 흘릴 때 그때 이러면 몸이 좋아. 암세포는 저온에서 자랄까요 고온에서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몸의 머리카락 발톱에는 다 암이 생기는데 염통에는 염통은 항상 뜨겁잖아요. 팔딱팔딱 뛰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운동, 숨쉬기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하여튼 운동을 열심히. 세 번째, 화목한 관계, 가족 관계가 화목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반드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게 네 가지가 똑같은 맥이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하면 마음에 헛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무슨 돼지같이 그렇게 거식증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이러니까 원만하게 운동하고 부부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가 화목하고 마음이 궁극적인 마인드가 밝고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이게 돼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성 바이러스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깊이 깔렸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상당히 복합적으로 약간 샤머니즘적인 약간 유교적인 이게 깔려있다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우울증이 있고 깊은 열등감이 사람 마음속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수치감, 죄책감
단감은 깎아먹지만 수치감, 열등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은 막 찌질을 만들어. 오이씨, 안 되겠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세 가지 열등감이 있다.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고,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고, 집안에 대한 열등감이 다 있다. 학벌, 그대 앞에서만 왜 이리 작아지는지.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엄청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에 모카씨를 처음 가지고 온 사람 누구예요? 문익점 두 번째 한보따리 싸들고 온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모르잖아. 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모든 걸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1등을 하라 말하는 거 다르게 살아라. 남들에게 다르게 살면 다일 공동체라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국화빵 찍듯이 찍어놓은 게 아니에요. 천차가 만별로, 구구각색으로, 성깔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것을 풍성하게, 다양하게, 얼마든지 세밀하게, 예민하게,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쓰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버릴 것도 없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라니까요.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 외모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이목구비가 너무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됩니다. 저는 얼굴이 너무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이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숏다리. 세 번째, 집구석에 대한 열등감이다. 우리 아빠가 너무 돈이 없다는 거, 엄마가 좀 성격이 좀 거시기 하다는 거. 세 가지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열등감이 없는데요, 거기 열등감이요.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 약점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속엔 말을 하든 안 하든 깊은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시달려. 저는 성공한 사람은 열등감이 해소되고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새털처럼 자유롭고 덜풀처럼 자연스럽고 덤비라이 자끄더라.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주전자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지 역사의 아웃사이드로 찌꺼레기로 만든 법이 없어요. 저는 제가 아주 우울하게 성장 과정이 거시기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부산에 아무도 없었지만 맨땅에 헤딩하듯이 부산 가서 지금 30년을 지났는데, 지금은 제가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찔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덤비라 이 자꾸더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왜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나의 입맛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질문과 응답,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카라에 구하라 알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그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대. 좋은 것도 나름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좋은 게 다 달라요. 배가 고픈 사람한테 뭐가 좋겠어요? 밥. 돈이 없는 사람한테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니. 시집가서 한 10년 됐는데 아기가 없다, 그 여자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기. 좋은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덮어놓고 맞춤형 복을 주시는 거, 기성복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한 사람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30T를 하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음에 탐심을 버리라. 기도에 팀플레이를 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가 방심을 하고 기도의 끈을 놔버리고 잠시 마음의 줄을 놔버리면 마귀가 귀신같이 틈을 타면 돼. 귀신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탐심, 내 마음에 욕심을 부리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부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의심을 하지 말라. 확신의 사람이 돼야 되지. 욕심을 부리라. 욕심이 탄적 죄를 하니까. 두 심,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두 마음을 품으니까 마음이 정신이 청갈래 망갈래 정신 분열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내가 실수하고 엉벙덤벙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긍정 모드로 못하겠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하철 타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스마트폰 써봤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겁나게 잘 살아. 세계를 다녀보면 대한민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좀 부채가 많아 그렇지만. 그래서 빚 가운데로 그래. 빚이 많아가지고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 그러죠.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등록금부터 빚이 많지만 까딱을 서요. 부채는 갚으면 되는 거예요.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오늘 많은 청년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영감태기같이 생각을 하고 눈만 까먹으면 걱정이 태산이고 입만 열면 한숨이 땅이 거지라고 그런 우울증이 조급증이 그게 나는 문제라고. 성경을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낙심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뭐가 더럽냐?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 풀밭에 썩썩 문대면 곧에 없어지지. 더럽든지 피하든지 사표내든지 자퇴내든지 기끈하든지 자살하든지 토끼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죽서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뭐 때문에 마귀한테 상납할 짓을 하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똥덩어리 확 밟고 덤비라 이 자끝들아.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해버려.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IQ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저는 그게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주의 길을 하나님 예배하신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은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따라합시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기쁨을 샘솟듯하게 하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은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기본기를 미천을 탤런트를 은사를 축복권을 주신 줄 믿으신 거랍니다. 누구든지 다 은사. 은사가 없는 건 은사가 없는 게 은사라고.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차이를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 불면증이 와. 낮에 들었던 안 좋은 소리만 내버거면 날라리라고 안 좋은 소리가 다 사각사각 생각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근데 머리 나쁜 건 대가리만 대면 자. 아무 생각이 안 나. 불면증이 뭔지 스텝내서가 뭔지 단어도 몰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집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날이 넘는다 이러는 거야. 머리가 나쁜 거는 뭐가 불면증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 세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습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요 유명한 선교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는데 자꾸 우리 딸이 어느 대학 다니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그거. 여러분 딸이 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뭐 대학을 쑥쑥 들어가겠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취직되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까잉? 어려워 그거.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초면에. 자꾸 우리 애기가 어느 대학 다니는 묻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딸 자랑하는 거.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도 의과대학 다닌대. 저도 의과대학생을 오래 가르쳤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보통 머리가 아니라고 봐야 돼.
딸 둘이가 의과대학 들어간데 저는 그 다음 말에 내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딸 둘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서 자랑을 했는데 큰 딸이 의사 되기 직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공부를 하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애가 패닉 상태가 와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가서 아빠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 내가 계속 이 길을 가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딸이 걱정돼 그만두라 의사고 나발이고 그만두라. 근데 엄마는 생각이 다른 거야. 엄마는 이년아 조금만 버티면 될 텐데. 실이 여자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강한 이유가 상세 보면 재질이 달라. 재료가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 때 본 차이나라는 거는요. 이제 도자기를 구울 때 1350도로 구워야 돼. 도자기를 구울 때 소뼈가 본 차이나는 훨씬 더 열을 가해야 돼.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뼈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사골은 밤새도록 구워야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마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재질이 다릅니다. 가지고 노는 재료가 다르대.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여자는 거기서 식칼을 들고 설치한다. 보는 게 다르대. 여자들은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아기 두세 명 넣으면 눈깔이 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자를 조심하세요. 노래 중에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 있는데 엄마 힘내세요 이런 노래는 없어요. 엄마는 힘내면 안 돼. 아빠만 힘내야 됩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 엄마가 아기들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하라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울 우유를 먹인대. 서울대학교 가라고. 중학교 가면 연세 우유를 먹이고 나중에는 뭐 건국 우유를 먹이고 나중에는 가면 대학이고 나버리고 매일 턴타림 때도 매일 우유를 먹인다. 여러분은 뭐 먹고 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자식 농사 이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딸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그래 아빠가 딸아 너 왜 그러냐 니까 아빠 산 넘어 똥밭이더라. 내가 그 말이 마음에 콱 맥히면 여러분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아빠 산 넘어 똥밭이더라. 산 넘어 지리밭이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일이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신앙의 길을 주의 길을 쉽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주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길에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우리 고음 불가요.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살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떡조가리, 천조가리, 빵조가리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의 복처럼 붙드시면 한 번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이 가슴에 불꽃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눈을 들어 미래에 복 주실 하나님을 대망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는데